대여 하늘만님의 속대입니다. 어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부산에서 하루 시간당 700mm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뉴스상에 보면은 울산 지역에 조금 침수가 일어나고 부산 쪽에서도 조금 침수되는 지역 몇 군데 빼놓고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전세적으로 유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선진국으로 또 비 피해라든지 이런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선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국민 모두가 물론 이제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중심점이 있고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관료사회, 그 다음에 정무국민이 또 같은 마음을 따라주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혼란기에 공자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했던 말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제라고 그랬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이 말은 원래 공자님이 아주 아끼는 제자 중에서 공자님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길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 공자님께서 그 말씀에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가 아니면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은 행동을 하지 마라. 그것이 인을 실천하는 길이고, 그것이 스스로 나 자신을 극복해서 극기복내 위인이다. 나 자신을 제어하고 나 자신을 극복하고 그것이 예를 실천하는 길이다. 내가 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어른들이 말씀이 하루 내가 길을 가다 보면은 소탄 사람도 보고 말탄 사람들 보고 잘못하는 사람 보고 잘하는 사람 보고 예를 지키는 사람도 보고 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라는 걸 틀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유튜브라는 세상의 알고리즘, 인공지능 AI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맞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하늘맞이 짝퉁들 영상도 같이 뜨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치면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채널들이 같이 여러분들 눈을 유혹하고 귀를 유혹하고 여러분들 입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유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인을 이해하고 내 스스로 무당이라나 내 모습의 진짜 모습을 내가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방송에 휘둘려서 비례물동 내가 얘가 아니면은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당이라는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방송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짝퉁들이 가짜들이 활기를 쳐도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가 마음의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 마음의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은 그런 어떤 외관적으로 화려해 보이든지 아니면은 뭐 언변이 뛰어난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유혹의 말들이 많아요. 유혹의 말들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 천신을 파는 존재들, 천신팔이 하면서 옥황상제에 차지은 종자들, 이런 종자들, 그 다음에는 도파리들, 도가 어쩌고 하는 파리들, 그런 사람들한테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점을 잘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은 그냥 나오는 대로 보는 것이 잘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매달리고 빌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옥황상제 찾아대고 점 잘 보게 해주세요, 점 잘 보게 해주세요, 점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점을 잘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점 못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일반인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동물은 원숭이 구경하는 것처럼 재밌죠. 재밌고 거기다가 야야 너희들이 점 잘 볼 게 뭐 있나, 점이라는 건 보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그때 잘 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돼. 목신을 팔면 된다. 목신. 다른 거 있나? 너희 조상이 눈을 감았대.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에도 또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그 말에도 속아 넘어가서 자기 가족의 일신을 망치고 자기 가정의 일상을 힘들게 만드는 구렁텅이에 빠져나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비슷한 경우라고 잠시 저도 착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무속인들 간에 정의의 사도라고 부르짖던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서 정의의 사도가 요즘에는 뒷구멍 호박식가는 까십거리 기레기로 변했나. 아무튼 엄청나게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전혀 이해를 못하는지 아주 요즘에는 뒷담화 대마왕이 돼버렸네. 뒷담화 대마왕. 아무튼 그것도 본인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될 노릇이고. 나는 원숭이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일본 놈들이 경복궁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창경궁이 있어요. 창경궁. 창경궁이 있고 창경궁 뒤에는 비원이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궁 중에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경궁을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의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동물들의 똥냄새를 풍긴다고 동물을 만든 것이 창경원이에요. 이제 그 창경원이 나중에 지금 서울대공으로 옮겨가게 돼서 지금은 창경원은 없어지고 창경궁은 복원을 했습니다만은 종로가 쪽에서 도로 넘어가는 대학로로 넘어가는 그 길이 뚫렸잖아요. 예전에는 그 길이 없이 창경궁에서 이쪽 종묘까지 길이 이어지는 거였어요. 궁 중에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그 길을 뚫으면서 조선의 맥을 끊는다고, 그 길 하나 뚫는다고 조선의 맥이 끊기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고조선에서 지금까지 면연이 내려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올곧은 심성과 정서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까십거리하는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옳은 방송을 하고 싶은데 요즘은 똥파리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어서 일일이라 하루에 한 가지씩 가르쳐보겠다고 한라산에서 내려온 멍게 한 마리가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으니 어쩌다가 구제 의류 하나도 입고 희낙낙하더니 아주 가랭이 찢어질 거야. 아무튼 지금 제 흉내내는 바보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진을 자칭 정의의 사도라고 부르짖는 그 종자들이 과연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가 될까요? 그거는 아마 두고 보셔야 될 노릇이고 안녕하세요 한 마리 보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일일일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제 1호 원숭입니다. 요새 원숭이가 털을 좀 깎았어요. 네 마리밖에 안 되네요. 네 마리인데 한 마리는 어디 갔을까요?
비밀병기. 제3개 대2차 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하트뿅뿅 날리는 마타리가 하나 있네요. 마타리가. 마타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마타리는 왜 조용할까요? 마타리는 왜 하트 날리는 걸 멈췄을까요? 독수리요 형제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아주 많은 말들을 쏟아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한양꽃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고 저는 간질거리 고장이라는 것을 무당이 돼서 사실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점을 보는 틈틈이 고장을 연습을 해서 뭐 나름대로는 고장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고장을 치는 거, 환기를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무당판에 들어와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경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속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은 광분하지 말고 영상 끄고 나가면 돼, 아가들아. 내 영상을 보지 않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다 자꾸 아가리 털지 말라는데 왜 아가리들 털어대니? 너희들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다른 거 있으면 나처럼 정상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너희들 생각을 얘기해. 너희들 생각을. 내 생각을 갖다가 씹어내지 말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이해가 못 됐던 것이 분명히 나한테 와 있는 분도 내 할머니고 저기 선생님이라고 와 있는 분들도 그 집 할머니인데 내가 왜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드린다. 저는 지금도 제 신당에서도 비록 제 신당에서도 한 달에 한 번도 고개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절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도 선생님들 신당에 가도 절을 못했어요. 뒤에서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죠. 안 되는 걸 어떡하냐. 허리가 안 굽어지는 거를. 근데 내 머릿속에 우리 할아버지가 에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허리가 구부러지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땅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불방마귀를 돌려가면서 막 이게 사람한테 뭐 뒤집어 씌워놓고 거기다 그 당시에는 경유죠. 석유죠. 석유를 입에서 뿜어가면서 뭐 밀가루도 던져가면서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연 저렇게 해서 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게 빠져나갈까? 저 사람 몸에 있는 무슨 잡귀가 빠져나갈까? 근데 저 사람 몸에 잡귀가 쟤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저도 이제 서울 인천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땅에 가면 막 피를 물고 선지피를 먹고 막 그 고기 내장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하는데 저 왜 그러지? 저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 그리고 그때 그 사람하고 움직이는 조상 귀신들을 보니까 다 조상이더라고. 그 집 조상. 근데 그 집 조상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더라고. 눈살을. 그 집 조상들이 멀찌감치 서가지고 무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그 조상들이 그 무당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웃고 있더라고. 근데 그 웃음이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가소로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교통사고 나서 전쟁터에 나서 대가리가 깨져서 죽어서 그래서 선지피를 갖다 놓고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피를 마시고 피를 섞어서 비빔밥을 먹어야 된다고 해. 그러면은 자 목신이 났으면 숲속에서 이런 숲속에서 나무 밑에 가서 나무를 자르면서 하든지 나무를 다시 심어가면서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목신이 났으면은 선왕을 푼다 그러면 선왕에 가서 해야죠. 선왕에. 구땅마당에서 왜 하냐고. 구땅방에서. 그리고 목신이 났으면 목신한테 빌어야지 왜 산신제를 지내냐고. 왜 산신제를 목신이 났으면 목신제를 지내야지.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세월호나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럼 용신을 푼다고 하고 바다로 가죠. 그럼 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면 산신을 풀러 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길거리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었으면은 길신을 풀어야지, 길신을. 길신을 풀려면 어디 가세요? 아스팔트에 가셔야지. 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용신을 풀고 용궁의 수살 영산을 푼다고 바닷가에 가서 하고 강가에서 하는데 아스팔트에 죽은 사람은 왜 아스팔트에서 가서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치약을 먹고 죽었으면은 어떻게 치약을 산대 가서 풀어야 되나? 치약을 파는 데서 풀어야 되나? 치약을 먹은 그 집에 가서 풀어야 되나? 아니면 무당이 치약을 먹어가면서 풀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깊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자, 군웅을 푼다 좋아요. 군웅을 푸는데 선지피를 풀어. 선왕을 푸는데 선왕나무 밑에 가서 오색을 흔들어 대. 그럼 선왕을 풀러서 오색을 흔들어 대. 용궁을 푼다고 바다에 가서 물가에 가서 해. 그럼 산신을 풀려면 산에 가서 해야지. 그러면은 신장을 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신장을 풀려면 신장로 아스팔트로 가야지. 그럼 장군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군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터에 누가 죽었으면 장군이잖아. 장군을 풀려면 어디? 군대 막사로 가야지. 군대 막사 가서 해야지. 왜 그 땅에서 하냐고요? 이게 무당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한테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 여러분들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올 때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내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사실은 점을 보는 거 이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고 쫓아오는 거야. 그냥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저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버려. 근데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세뇌가 되면 그걸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속인들이 그렇게 너무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 그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 속에 담긴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답습만 하다 보면은 나 역시도 선생님들의 그 아류 짝퉁밖에 안 된다. 물론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제 말이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그 어떤 습관적인 행동과 많이 동떨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내림꽃이나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당이 될 때 기도하고 무당된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무당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올 신이고 기도를 해서 내가 영검해질 신이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내가 신을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갈 것 같으면 그게 신이냐고요. 간혹 보면은 너한테 허주 잡귀 잡신이 있다. 그래서 잡신을 몰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너한테는 허주가 있고 잡귀가 있고 잡신이 있고 조상영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잡신도 잡귀도 신이란 말이야, 신. 근데 아무리 잡귀고 잡신이라도 그 신을 몰아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은 왜 땅을 밟겠어요? 땅을. 첫 번째로 지 몸뚱아리에 있는 지조상부터 몰아내고 지가 무당을 안 해버리지. 기도를 열심히 죽어라 한다고 신이 오거라. 기도를 열심히 죽어라 한다고 내가 영검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 왜 나는 손님도 없고 왜 나는 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 손님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느냐라고 푸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당이 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돈 잘 벌고 가정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렸으면 무당집에 갔겠어요? 안 가요.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라 해서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내가 잘난줄어 내가. 그랬다가 내가 뭔가 불편하고 잘 안되고 일이 꼬이고 그러다 보면은 왜 그러지? 그러다 보면은 가보면은 어딜 가요? 무당집을 가게 되는 거야. 무당. 교회 가도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죠. 절에 가도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죠. 철학관 가도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죠. 손금 보러 가도 답을 줄 수 없죠. 풍수하는 데 가도 답을 줄 수 없죠. 답을 줄 수 없단 말이야. 어디 가요? 무당집에 간단 말이야. 무당집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너의 조상님이 앞을 가렸다. 조상님을 어떻게 뭐 천도하자고 하는 무당도 있을 것이고 해원하자는 뭐 그냥 조상꽃 하자는 뭐 어쨌든 니들 조상님을 풀어주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집에 가볼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이 무당이 돼서도 여러분한테 오는 손님들한테도 야 니네 조상을 어떻게 좀 해결해서 풀어보자 라고 말을 해. 그런데 정작 나한테 당해서는 내가 내륙굿을 받고 신당을 모셔놨는데 여기 어떤 분이 계신지 몰라. 많이 알아야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알아. 많이 알아야 엄마 아버지 정도 알아.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서 그분들이 내가 매번 전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무당으로 사면서 기도를 가든지 굿을 하든지 해서 어떤 조상님을 합의 받아 주면은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진짜 꿈에 와 있었는데 내 새끼가 나를 몰라. 나는 얘가 태어날 때부터 와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몰라. 이 말이란 말이야. 무당한테 와 있는 신령님은 태어날 때부터 와 있는 거야. 내가 내륙굿을 받는 날 다 와 있는 거야. 그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점을 보고 그러다가 무당이 되는 거야.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다 와 계신 양반들을 와 계신 양반들을 내륙굿이라고 하는 날 다 내쫓아. 허주다, 빙이다, 잡신이다, 돈을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 아직도 자격이 안 된다, 때가 안 됐다,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해가면서 내쫓아. 그럼 나는 뭘 갖고 점을 보냐? 난 누굴 모시고 무당 노릇을 하냐고. 저 하늘의 천신, 자연신, 바람신, 구름신 그따위들 모셔놓으니까 엽전이나 던지면서 엽전이 이렇게 뭉치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떻고 이런 개점을 보는 거예요. 그따위들 모셔놓으니까 옥황상제 9천원 내성부와 천전대왕 점잘보게 해주세요. 점잘보게 해주세요. 5천원 내성부와 천전대왕 점잘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산에 가면 이지라라고도 앉아있는 거야. 뭐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벙어리 되는 거야. 벙어리. 그러고 답답하니까 뭐 해요. 철학 배우지 철학. 사주팔자 명리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사주팔자 명리 해봐가지고 점이 나오냐고 점이. 등신들아. 그래가지고 점이 나오냐고. 그걸 점이라고 팔아먹고 사냐 이런 쪼다들아. 손금 봐가지고 그게 점이냐고. 엽전 던져서 그게 점이냐고. 안녕하세요 목심 팔아가지고 그게 점이냐고. 이 대한민국에 많은 유튜버들이 지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잘났다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나를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다. 내가 한 말에 내가 한 말을 법이라고 믿지 말고 내가 한 말을 진리라고 믿지 말고 내가 한 말과 행동 모두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의 네 마음속에 오르는 네 생각을 믿어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 전세계에 있는 스님들이라고 하는 중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이 석가모니 말씀이 이런 뻥을 깠으니까 이 뻥을 믿고 따르라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지금 죄파리, 광파리, 도파리, 천도제파리, 업장파리 이런 거 한 개도 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내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석가모니 부처님과 농자님과 각기
중국이라는 땅에서 인도라는 땅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공자님이 살던 시대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던 시대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생각이 거의 일치했어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입으로 뱉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내 몸으로 직접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고, 이것이 공자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대감이 그분들 흉내내는 말입니다. 저를 믿고 제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러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내 할머니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할머니.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나 혼자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나 혼자 일을 하려니까 지친다. 나한테도 조수도 붙여주고 나한테도 참모도 붙여주고 나한테도 행동대장도 붙여줘라. 내가 주방에서 혼자서 설거지하다 양파 까다 밀가루 반죽 까다가 국 끓이다 탕 끓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여러분한테 와 계신,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와 계신 내 할머니, 내 할머니, 하얀 꽃갈 쓰고 오신 할머니, 방울빛에 들고 오신 할머니가 주방장 역할을 하는데 양파 까줄 사람도 필요하고 설거지할 사람도 필요하고 홀에 나가서 서빙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카운터에서 계산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신발 정리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앞에서 주차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점은 잘 나왔는데 손님이 가면 끝이고 오늘 점은 잘 맞는데 내일은 손님이 안 오고 이거는 할머니가 힘들다는 거, 힘들다는 거. 나도 조수 좀 붙여다오. 나도 식당 하나를 운영하려니까 나 혼자 주방장 하나 혼자서 이거 모든 거 다 하기 너무 어렵다. 많은 조상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감사합니다. 하늘만 보십시오.